퍼블릭 골프장, 그러니까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 골프장은 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회원권에 맞먹는 혜택을 주면서 회원을 모집하는 편법 운영이 끊이질 않습니다. 경남면 골프장에서도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에 문을 연 밀양의 한 골프장입니다.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이지만 회원권을 구매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니 골프장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으로 회원은 각종 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골프장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형태는 리조트 회원권이지만 사실상 골프장 회원권처럼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대 시설인 골프장은 이미 완성돼 운영되고 있지만 회원권의 본래 목적인 리조트는 아직 짓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두 사람이 정회원이면 80%면 그냥 10만 원 정도에 공실 수 있네 이런 생각으로 다 한 거예요. 편법 회원제 운영이란 지적이 나오자 골프장 측은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모두 해지하고 금전 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회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하고 이자 대신 골프장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계약 변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 형으로 증강 들려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금전 대차 계약밖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소에는 답답한 노릇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편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모집과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양한 세금 혜택을 줍니다. 말만 회원이 아니고 차입금으로 바꾼 거고 그 현실적으로는 편법 회원권 분양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일부 사람들은 계약 변경 전보다 혜택이 대폭 줄었다며 집단 소송까지 거론하면서 사태는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질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